1절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베너나 코바디스 같은 영화를 보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시대의 그 배경을 좀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군인들이 또는 군악대가 이렇게 나팔을 불고 하면 군대와 기병들이 행진을 하죠. 그리고 화려한 마차들이 뒤를 잇고 이제 맨 뒤에나 중간에 흰마를 탄 이제 장군이 나 왕이 늠름하게 손을 흔들면서 등장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세상 왕의 등장은 적극적인 위엄으로 군중을 제압하고 사로잡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은 어떠합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십니다. 걸어서 갈 만한 거리지만 그 벳바게에서 두 제자를 먼저 보내서 맞은편 마을에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이제 준비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이미 주인과 얘기가 좀돼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죠. 무작정 아무 집에나 그냥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주인과 얘기를 해놓은 듯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일반인의 거래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의 어떤 권위로 준비하신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말 한마디에 그가 딱 이제 말은 이제 미리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때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말로 하면 꼼꼼하게 주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말씀을 또 이루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시면서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입성은 두 제자의 순종, 그리고 나귀 주인의 이 헌신으로 예비가 됩니다. 천국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준비되고 전진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뭐 나귀 주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뭐 거기 가면 정말 있습니까? 정말 맞은편 마을에 가서 그 처음 자기들은 가는 데잖아요. 뭐 이러쿵저러쿵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줄 것이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제자들의 순종. 또 낙이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귀한 건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또 내어드리는 주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이 헌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자, 이제 걸어가도 되는데 굳이 짐승을 타고 갈것 같으면
메시아로서 이왕이면 어울릴 만한 백마를 타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새끼 나귀는 정말 좀 못생기고 볼품없죠. 왜 그렇게 타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평화로 임하는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이 나귀가 평화라는 그런 이제 상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앞으로 올 메시아가 강력한 정복자가 아니라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는 겸손의 왕으로 왔다. 평화의 왕으로 왔다. 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대로 로마를 혁명으로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나라를 힘으로 세상의 힘과 권력과 군사의 힘으로 회복시키러 온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리치시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로마 사람들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칼과 무기로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사랑으로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셔서 자기가 피 흘리시고 자기가 제물 되셔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전쟁 같은 살벌한 경쟁이 도처에서 벌어지는 이 세상,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지혜로 평화를 만들고 세상을 겸손히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나라는 권력과 돈의 힘으로 세워지지요. 그래서 지금도 대장동 사건도 결국은 돈이 있어야 권력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구합니까? 결과는 아직 나지 않았지만 대장동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 뭐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해서 그 수많은 돈을 벌기란 어렵기 때문에 불법 자금을 마련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불법 자금 수사한다고 그렇죠. 세상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낮추고 섬기고 희생함으로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칼의 권세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힘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사랑의 힘과 평화로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찬송 중에 기다리는 나라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갈릴로에서부터 따라온 무리는 예수님 앞과 뒤에 서서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한 예수님은 이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오시는 선지자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당한 경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참 다들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저런 찬송을 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당장 멈추게 해라. 자기네들의 위치가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꾸 자신들의 그 죄악과 자신들의 모습이 예수님 때문에 자꾸 이렇게 드러나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네들의 입지는 곤란해지니까 자신들의 그 안락하고 존경받고 돈을 많이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자꾸 위태로워지니까 사실은 그 찬양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참 임금이신데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정말 내 안락한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 이 바리새인들처럼 소동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호산나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호산나를 우리가 부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호산나를 부르면서 맞이해야 되겠고 지금도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기다리되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전하며 또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처럼 순종하고 나귀 주인들처럼 헌신하며 그날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